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기다리란 기자회견 기다리라는 지시를 누가 정확히 어떤 말을 드렸나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록하신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이 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세한 건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쯤 혹시 이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같이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